아니다. 이 이렇게 뭔가 되게 더 커지고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그 뭐가 되게 왜 이렇게 생겨? 원래 이게 이게 없었어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그렇지. 예, 네, 이게 없었어. 부산역이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어. 와, 완전 좋아졌다. 그러네. 여기 플랫폼이라고 뭐가. 태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저렇게 맞춰 입고 왔대? 나 여기 직원분들인 줄 알았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생각보다 비 온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아,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부산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겨울에도 부산은 약간 좀 따뜻하지. 아니. 안 입어도 돌아다니고. 아니요. 그거 전혀 잘못된 소식입니다. 아니요? 춥습니다, 부산도. 부산이 눈이, 눈을 보기 힘들다고. 눈은 안 오지만 춥습니다. 왜 서울에도 작년에 눈 안 왔는데 추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실제 좀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추위의 온도랑 열대 지방 나라가 뭐 얼마나 크냐고. 열대 지방이라. 말이 그렇다. 야, 뭐 부산이 뭐 비행기 타고 4시간 가냐? 갑자기. 근데 궁금해. 두 분은 옷 맞추신 거예요? 어, 안 맞췄어요. 전혀. 안 맞췄는데 약간 서울은 무채색 스타일을 좀 좋아해 가지고. 아, 서울이에? 나는 뭐 부산은 그러네. 아이가 우리 약간 그래도 저희는 이게 LA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LA. 라라. 일단은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은 로컬 대표분들께서 서울 촌놈님들께 자랑하고 싶거나 보여주고 싶은 곳을 직접 안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부담스럽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을 보는 거랑은 좀 시선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되게 궁금해. 부산은 뭐 사실 뭐 어딜 가든 좋아요. 저는 여기 네. 부산역에 오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왜? 서울에서 이제 부산역 내렸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맨날 진짜 뻔한데 맨날 부산역 이렇게 찍어요 사진. 이 그 부산역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갔던 데가 없어? 거기도 없었어. 최근에 부산 온 지가 언제? 쟤는 우리보다 더 전인 것 같아. 가장 최근에 부산에 온 지.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오니까. 어? 왜냐면 가족이... 친구들이랑 친척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와가지고 오면 물어봐. 어디 가야 되냐고. 어디 가야 되냐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룰 하나만 더 고지해드리면 로컬 분들은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거 나 진짜 너무. 어, 그렇게 형한테 너무 큰 미션 아니에요? 뭐 안 되시는데 억지로 할 순 없다 해도. 형, 그래 억지로라도 쓰셔야 될 것 같아. 끝에 예 자를 붙이는 것 같아서 옛날 아니, 사람처럼. 사투리를 쓸 줄을 아는데. 예. 해봐. 아는데 예. 예. 이렇게. 아, 나 되게 어색해. 예. 어색해. 예. 뒤에 예 자를 붙여. 지금 뭐 벌칙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형 친구들 만나셨잖아요. 만났는데. 친할 텐데. 야, 반갑다 친구야. 그 요즘 잘 지내? 이렇게 나 반갑다 친구예요. 요즘 잘 지내? 어 맞나? 해가지고 아 그래? 어색하는구나. 예전에는 다 사투리 쓰면서 만났던 친구들인데 서울에서 이제 산 게 26년이 그렇지. 돼버리니까 26년. 정서가 이제 이렇게 다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아. 마지막으로 부산에서는 보통 코칭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부산은 뭐가 있어? 저희끼리는 어차피 형님 네, 반말하시고 했으니까 태현이 형도 반말했고 형님. 동생들은 마 승기한테 근데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처음에는 좀 마는 좀 그렇죠. 아, 승기야 뭐 근데 아니, 보통 형 야는 그냥, 서울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승기야. 뭐 승기야 이게 네. 야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 민망한 거 있잖아. 이거 부끄러운 거 민망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승기 어. 아, 너 미국이야? 미국이야, 승기. 아, 이게 뭐야? 그게 LA죠. 아, 승기. Hello, 승기. 어, 승기. 기석이면은 기석아 이렇게 안 하고. 어, 기석? 이거. 야, 기석이, 일로 와봐. 기석이. 이거지, 이거지. 기석이. 기석이. 승기야, 기석. 태현이도. 태현이. 태현이. 시현이. 만약에 혁이 형이었으면 이름 부르기 되게 어려워. 혁이 형은 어떻게 불러야 돼? 혁이 형아. 마장혁! 일로 와봐! 마장혁! 일로 와봐! 아니 근데 부산에서 야, 아니야, 부산에, 약간... 부산에 아, 특화된 이름이구나. 승기도. 야, 이승기! 이렇게. 아, 이렇게. 승기 이.
아 이게 약간 호동이 형 발음하고 비슷하네. 들어보니까 조금은 다른데 마산이랑 부산은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산하고 부산은 또 같은 약간 사투리 계열이고. 또 이제 경북이랑 또 경남이 다르고. 다르지. 우리 때도 다르고 여기도 그러니까 부산 말이 이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다 좀. 뉘앙스가 되게 달라. 근데 쓰시진 못해. 이름은 바삭한데 쓰시진 못해. 약간 부산시청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부산시청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야 잘 안 하잖아요. 야 잘 안 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맞아, 어색한 사이를 저기 오빠 막 저기 오빠 막 기분 되게 나빴는데. 지금 좀 무서웠어. 저기 저기요. 근데 보통 이러면 예? 예? 그게 뭐야? 예? 이렇게 하면 아마 부른 거야? 아 누굴 부른 거야? 불림을 당한 미리, 거야. 미리 대답을 한 거죠, 동시에. 예? 예? 아니 진짜로 맞아. 그게 뭐야? 아니 예? 예? 아니 앞에 포즈 좀 줘야 돼. 그냥 예 하면 안 돼. 예? 그걸 모르겠어. 이게 예? 모르겠어. 이게 막 예의 아, 없게 예?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네? 눈 한 번 좀 예? 눈 한 번 좀 예? 뭐지 이게? 아 이거 어때? 야. 이게 뭐지? 뭔가 존대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 뭐 이런 느낌. 아, 이건 차차 배워가 뭔지 알겠지? 이게 무슨 내용인데? 아 근데 이제 정서가 이게 정서를 배우면은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올라요. 여기 감탄사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운드 부산어. 되게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를 설명하시지? 사투리는 저희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